저는 겨울에 오히려 선글라스를 더 챙겼습니다. 왜냐고요? 멋으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멋으로도 씁니다. 워낙 선글라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을 써봤는데 10년 동안 변함없이 써온 브랜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스포츠글라스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루디 프로젝트.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써왔던 다양한 루디의 스포츠 글라스들 중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선글라스를 선택하면 좋은지, 특히 겨울에 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겨울에 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되냐. 자외선 그러면 여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일조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해가 낮게 떠서 지나가기 때문에 머리 위쪽에서 햇볕이 내려오는 여름보다 햇빛을 좀 더 직시하게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잘 안 쓰게 된단 말이죠. 자외선은 일단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또 시력 저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설맹 들어보셨죠? 눈이 쌓인 지면에서 반사하는 빛이 80% 정도라고 하니까 눈에 주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또 우리가 찬바람을 맨눈으로 직접 맞으면 안구가 건조해져요. 그런데 러닝고글은 1차적으로 바람을 차단해주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어두운 새벽에 달릴 때도 항상 변색렌즈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이유예요. 어두울 땐 투명하고 해가 뜨면 어둡게 변색이 되는 렌즈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사계절 내내 선글라스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멋을 내기 위해서 쓰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해피러너 올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글라스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요. 렌즈의 퀄리티나 수명 관리 등에 따라서 오히려 안 쓰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컨텐츠는 루디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는 영상이에요. 루디 프로젝트는 제가 10년 전에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즐겨서 썼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광고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루디 프로젝트는 1985년에 설립됐고 이탈리아에서 프리미엄급 스포츠 선글라스 브랜드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만큼 초고도 정밀 기술들이 집약된 제품이라는 게 써보면 느껴져요. 물론 그만큼 비싸다는 게 아쉽지만 요즘 괜찮은 선글라스들 다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선글라스만큼은 괜찮은 거 하나쯤 갖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디 프로젝트는 라인업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제가 이 루디 프로젝트 선글라스를 처음 쓴 게 2011년 전후 정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좀 탈 때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라이돈 모델이 굉장히 회자됐던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샀었어요. 물론 지금 이건 신형 버전이고 이 라이돈 모델의 구 버전을 샀었어요. 이 라이돈이 2003년에 처음 출시가 됐으니까 벌써 20년 전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그때만 해도 혁신에 가까운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라이돈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이 심플하다 보니까 일상복이나 운동복 어떤 복장에서도 거의 다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이 라이돈과 루디 프로젝트들의 안경을 쓰면서 제일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겨울 이 되면 마스크를 쓰면 여기에 김서림이 생기잖아요? 그럼 벗어서 막 닦고 다시 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루디 제품들은 다는 아니지만 이 렌즈 옆을 뚫으면서 파워플로우라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 김서림이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면서 다시 밝아져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이 라이돈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렌즈들이 있어서 교환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 라이돈 제품 한 2, 3년 정도 잘 쓰다가 이후에 러닝을 시작하면서 그때 구입했던 제품이 이 스피노크 모델이에요. 제 초기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거 쓰고 많이 촬영을 했죠. 당시 스포츠 고글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해서 인기가 꽤 많았던 제품이었고 그 뒤로도 이 제품은 거의 6, 7년 정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여름 정도부터 이 루디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거의 반년 가까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들 모델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라이돈 제품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패스를 할 건데 얘는 일단 거의 전천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라이돈. 다음은 라이돈보다는 조금 더 고글이 넓은 모델이에요. 이게 프로펄스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착용감이 가볍게 느껴지는 제품이다. 26g이라 이 라이돈과 무게는 같아요. 그런데 이 컴프레션 핏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착 감기는 착용감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진다. 장시간 활동에 피로하지 않아서 러닝이랑 등산을 할 때 주로 씁니다. 가격도 다른 모델보다 약 10만 원 정도 가까이 싸서
가성비로도 좋은 모델 같아요. 안경 끼시는 분들은 도스클립을 낄 수 있는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파워플로우 기능이 들어가서 김서림이 남지 않아요. 아, 또 루디 프로젝트 모델들은 대부분 이 코받침 부분을 조절이 가능해서 달릴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얼굴에 밀착이 됩니다. 다음은 델타비트라는 모델인데요. 렌즈가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좀 주로 쓰게 되는 이유가 제가 얼굴형이 좀 많이 사각이다 보니까 글래스가 조금 커야 잘 어울려. 다음에 소개할 이 스핀쉴드 에어 제품을 제가 진짜 많이 쓰는데 확실히 많이 가려지죠. 그런데 얘가 평소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친구야. 그래서 이 큰 고글과 작은 선글라스 사이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델타비트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31g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 그 5g 차이가 뭐 치명적으로 무겁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델타비트의 착용감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 착용감이 러닝 외에도 좀 과격한 움직임이 있는 스포츠에도 다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봤어요. 또 이 변색 렌즈의 농도가 참 좋아요. 빠르게 변색이 되면서도 빛에 매우 예민하게 바뀌기 때문에 눈이 편안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스핀쉴드 에어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대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 제품일 거예요. 많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에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착용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이거 끼고 시드니 마라톤 풀코스도 아주 가볍게 완주했을 정도로 퍼포먼스만큼은 최고의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얘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주요 대회에서는 이 제품을 착용하지 않을까. 이 제품에 자꾸 손이 가는 또 다른 이유, 경량성 외에도 이 시야의 개방감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거의 모든 선글라스는 시야를 어느 정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냥 안 쓴 것 같이 내 모든 시야가 그대로 확보가 됩니다. 그게 아마도 이 얼굴에 밀착되는 각도나 위쪽에 있는 뿔테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의 색깔이나 렌즈의 색상 등이 너무 다양해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요. 역시나 확인해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이벤트 통해서 이 안경 많이들 쏴드렸는데 오늘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댓글 잘 써주시는 분들 중 뽑아서 두 분께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미온이라는 제품인데 저 이건 디자인이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라 러닝과 자전거를 같이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렌즈를 교체하는 방식이 너무 탁월해서 정말 부담없이 렌즈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24년도에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루디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올 겨울 열심히 달릴 나를 위해서 러닝 선글라스 하나 장만해 보세요. 운동이 조금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